그때 모은 돈은 일본 못 간 거. 너무 아쉽다. 언젠가 함께 일본 여행 가자. 그리고 나가사키 꼭 가서 라면 같이 먹자.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저도 이때 일본 지진이 기억이 나네요. 참 아쉬우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 그 3년 동안 모았던 여행계, 이번에 그 사연을 하면서 같이 세 분이서 우선 나가사키 꼭 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한재영님께 당첨된 기념으로 커피 기프티콘 지금 바로 쏘겠습니다. 완전 이형들이랑 진짜 그다음 그래서 내가 허니문에서 시켰거든. 그러니까 맛있게 먹으면 돼. 누가 갑자기 누가 홍콩이 저하고. 네, 거짓말 하지 말고요. 아 진짜라니까. 네 알았으니까 옆에서 저 하는 거 보고 잘 따라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사연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고. 네 뽑아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민 오빠가 뽑아준 두 번째 사연 지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1404 배인영님께서 윤성서 언니에게 보내는 사연입니다. 언니, 우리 옛날부터 말만 했는데 진짜로 여행 같이 가고 싶다. 난 이제 마지막 방학인데 졸작하느라 점점 써먹고 있고 언니는 일하느라 써먹고 있지. 항상 내 멘토인 언니야. 언니 덕분에 배우는 게 엄청 많다는 걸 또 한 번 여기서 부끄럽게 얘기하며 같이 가자 일본. 나 졸업하면 진짜 가기 힘들어질 텐데 언니랑 여행 정말 같이 가고 싶어. 지금은 나는 돈 없는 거지 학생이지만 이거 당첨되면 너무 좋겠다. 옛날 언니랑 지연 언니 같이 가는 거 보고 늘 부러웠어. 이번엔 우리 둘이 여행을 가는 걸 보고 지연 언니가 부러워하긴. 라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없으시고요. 있으시고 이거 어떻게 알아요? 배인형님께서 이런 좋은 멘토 언니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정말 축하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두 분이서 꼭 즐거운 여행 함께 하시길 바라며 2등 상품인 커피 기프트콘 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이번엔 남자분이시네요. 번호 6871 김정은씨께서 박수현님에게 부탁드립니다. 동아리 회장이라는 자리를 맡고 있는 나 때문에 항상 모든 걸 이해해주며 노력하는 사람. 내가 힘들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나보다 더 힘들게 하고 도리어 날 더욱 위로해주는 사람. 그래서 더욱 잘해주지만 잘해주고 싶지만 늘 부족함만 주는 못난 내 옆에 있어주는 너를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내고 돈 모아서 꼭 여행가자. 이왕이면 진에어 타고 나가사키에서 행복한 추억 만들고 더 예쁘게 사랑하자. 네. 네. 제가 솔로라서 그런지 읽으면서도 별로 저기 감이 안 왔어요. 오그리투글이라고. 네. 그래도 이런 남자친구를 주신 박수현님 너무 부럽네요. 정말 진심이 담겨지는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 별로 공감은, 네, 뭐, 감정은 없지만, 네, 축하드려요. 네, 네 1등 상품의 신규미 영화 관람권 두 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관람하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진해요는 사랑을 신고.
충분히 이거 임팩트 있어.